가상현실에서 뛰어다니며 예술가의 작품을 구경하는 미래. 예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화가 파울 클레가 한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상상만 하던 미래를 눈앞에 펼쳐낸 갤러리가 있습니다. 작품이 필요한 모든 순간 언제 어디서나 입장할 수 있는 버추얼 갤러리 데스크데스크입니다. 여러분은 전시 자주 가시나요?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종종 전시를 놓치곤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밖에 나가서 전시를 보기는 쉽지 않죠. 미술관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작품을 내 책상, 데스크 위에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실제 내 데스크 위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갤러리, 데스크데스크입니다. 미술관에 있는 작품 사진을 그냥 온라인에만 올려놓은 거 아니야?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데스크데스크가 만든 가상 전시 공간은 좀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상의 공간을 만든 뒤 그곳 곳곳에 작품을 설치해 두었는데요. 저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갤러리에 입장했을 때 마치 제가 게임 속 캐릭터가 된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방향키 등으로 자유롭게 조작하면서 새롭게 구현된 세상을 자유롭게 걷거나 날아다닐 수도 있죠. 작품 앞까지 다가가 세세한 질감을 확인하거나 작품에서 끝없이 멀어져 전체적인 느낌을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했을 때 작품을 실제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본 작품을 현실로 배달해주는 혁신적인 아트샵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스크데스크는 전시공간과 아트샵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시공간은 실내 공간과 무한의 공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눈 덮인 산의 꼭대기부터 하늘에 붕 띄워져 있는 초현실적인 전시실까지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예술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무엇보다 큰 장점은 작품이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상공간의 화질이 좋다는 점이었어요. 작품 앞에까지 다가가면 눈앞에 대고 작품을 보는 것처럼 작품의 질감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 공간은 상상 공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요. 전시장을 따라 다음 전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야외 공간과는 다른 실내 공간을 구경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신 전시장은 이번 개관전 강재원 작가의 상상과 작업으로 만들어졌다면 마지막 실내 공간은 실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설계한 공간인데요. 현재는 아트샵을 컨셉으로 구축된 공간을 볼 수 있어요. 전시를 둘러보고 마지막에 사고 싶은 작품이나 굿즈 를 둘러보는 아트샵에 온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아트샵의 인테리어만 볼 수 있지만 여타 다른 인테리어도 구축돼 있다고 해 작가에 따라 아늑한 실내 공간에 전시될 수도 무한한 상상의 공간에 전시될 수도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죠. 공간마다 풍기는 이미지가 확연히 달라서 이 작가는 다음번에 어떤 공간에서 전시할까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트샵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구매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바로 이 아트샵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판매되는 작품의 경우 전시장 내부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하얗게 빛나는 테두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하단에 Available Product 창이 열리면서 그 전시품과 연관된 작품, 상품, 에디션을 바로 볼 수 있죠. 이 이미지를 클릭 시 아트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매할 때는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 회화면 회화, 조각이면 조각. 실제 작품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감상할 수 있어 작품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의 원화를 구입하면 작품이 집 앞까지 배송되어 실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 모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작품의 프린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품을 실제로도 즐기고 싶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있거나 다양한 작품을 컬렉팅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직접 실물을 받아봤어요. 200년이 넘게 보존이 가능한 피그먼트 프린트로 작품을 인쇄해 액자로 가질 수 있습니다. 실물에 가까운 최고 화질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은 대중적으로 쓰이는 프린트로 종류를 바꿔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품을 소장할 수도 있죠. 제가 가진 예산에 맞춰서 원화, 프린트 등으로 다양하게 작품을 구매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10월 중 데스크데스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제작 상품들이 오픈된다고 해 작가와 협업해서 작품을 새롭게 녹여낸 상품들인데요. 다른 브랜드와 작가가 콜라보한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해요.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을 새로운 형태의 한정판 에디션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마치 선물을 고르는 느낌도 들었답니다.
데스크데스크 갤러리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을 몇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는 재미있다는 점이었어요. 그저 작품의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놓은 형태가 아니라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 게임하듯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 제가 직접 작품의 색감이나 재질을 바꿔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바꾼 형태로 구매도 가능하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내 선택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작품을 보면서 나를 위한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조형물의 경우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형물의 모습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실제 전시를 가면 작품을 막 이리저리 살펴보는 경험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웹페이지를 통해선 마치 작품을 실제로 이리저리 만져보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 새로웠어요. 내 방이나 집에 작품이 들어오면 어떨까?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작품에 집중하기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이 많은 전시장을 방문할 때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옆 사람한테 얼른 자리를 비켜줘야 될 것 같고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작품을 감상할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은 텅 빈 전시장에서 혼자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데스크데스크를 이용하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감상하는 갤러리다 보니 마음대로 음악을 끄고 킬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전시장에서 나 홀로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립적인 갤러리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가상 전시들은 보통의 미술관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나왔습니다. 꾸준히 새로운 작가와 전시를 만나볼 수는 없었죠. 그러나 데스크데스크에서는 매달 단체전이나 개인전이 열려서 계속 새로운 작가나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전시들도 모두 저장이 되어서 계속 찾아볼 수 있답니다. 다음 달 만나볼 새로운 작가의 작품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데스크데스크를 이용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미술관을 찾은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 책상 바로 위에서 작품을 즐기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갤러리 데스크데스크. 미술관에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신 분들, 작품을 구매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감상하고 구매까지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내 책상 위의 갤러리 데스크데스크를 리뷰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널 위한 문화예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예술 서비스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